살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대사가. 안녕하세요. 드보라TV입니다. 오늘은 은사를 활성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댓글에 어제 치유의 은사를 받으셨대요. 그런데 이 은사를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그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은사 활성화시키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은사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 은사가 성령의 열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은사 받은 게 성령의 열매 맺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의 열매, 은사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은사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한 도구입니다. 제가 이 항상 이 은사적인 그 영상에다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 은사는 부흥을 위한 도구예요.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서 주셨다, 부흥을 위해서 주셨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요, 은사가 항상 내 안에서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시점에서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은사 사용에서 항상 제가 그 주의점을 주죠. 나중에 처음에는 우리가 신실하게 그 은사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은사 사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때가 무서운 거예요. 은사는 사람들이 박수칠 때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어머, 저 집사님이 저 사람을 고쳤어. 어머, 저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났어. 어머, 저 집사님이 예언한 게 맞았어. 어머, 저 집사님이 뭐 투시를 했는데 정말 정확하더라. 이런 것들, 그 은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거를요, 내가 했어 라고 했을 때, 아, 내가 부흥회를 가서 내가 했잖아. 그 교회에 뭐 부족한 거 내가 채웠잖아. 뭐 내가 거기 뭐 없는 시스템 내가 해주고 왔잖아.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한 거야, 내가. 그러다 보면은 그 은사에 대한 활성화가요, 어느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영혼들 때문에 그 은사 사역을 하게끔 하지만, 어느 때가 됐을 때 그 은사가 서서히 걷어지는 것을 저는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사역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더 크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중심되지 말아라. 내가 드러나지 말아라.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요즘에 관종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만 봐라, 나만 봐라, 나만 봐라, 나한테만 집중해라, 나한테만 집중해라, 내가 정답이다, 내가 정답이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답은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사람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지고 나만 봐라, 나만 봐라, 나만 봐라, 나만 봐라, 그거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은사에서 내가 중심이 되면은 이 은사가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어느 때가 됐을 때 그 은사가 식어버리게끔 그 은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걷어가세요. 어느 순간에 그 은사를 행하고 싶어도 행하지 않는 그러한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정말 은사를 사모하시는 분들은요, 그 은사를 귀하게 여기시고 목적에 맞게끔 꼭 그 은사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 사역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물질에 대한 것들, 물질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말아라. 돈 받고 치유하지 말아라. 돈 받고 예언하지 말아라. 물론 그 감동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그런데 이게 나한테 뭐 얼마 가지고 오면 내가 병 고쳐줄게, 나한테 얼마 가지고 와주면 내가 뭐 귀신 쫓아줄게, 그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물론 교회 사정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 사정에 맞게끔 그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서 뭐 드려지는 것들, 감사로 드려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돈이랑 바꿔야 되는 그런 목적이 됐을 때, 내가 뭔가를 사고 싶은데, 내가 이 은사사역을 해서 내가 그거를 얻어야 되겠다. 뭐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절대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이 돈과 연결시킬 때는요, 하나님이 이 은사가 활성화되지 못하게끔, 이 은사가, 나중에 소멸되게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정말 사모하시는 분들은요, 이 은사 활성화를, 이 은사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흥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은사사역에서 활성화를, 여러분들이 은사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그 성도 중에 한 성도분이, 목사님, 다른 성도들은 기도 길게 해주시고, 왜 저는 기도가 왜 이렇게 짧아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속상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는요, 그한 해를 위해서 그 제가 만약에 2022년이다 그러면은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 제가 기도 사역을 하면서 그 기도 사역 안에는 이렇게 예언적인 것들, 방향 제시나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기도가 짧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그게 좀 서운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데 내가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할순 없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사는 감동만큼 그 하나님 내게 딱 주시는 그 분량만큼만 그 사역을 해야 됩니다. 내 욕심에서 뭔가 내가 좀막더 뭔가 나를 과시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 사역을 욕심부려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은사는 부흥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감동대로 이 은사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은사가 두 개, 세 개, 네 개. 더 많이 그 은사가 일어날 수 있던, 그러니까 그 은사의 것들이 더 많이 활성화됩니다. 하나의 은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은사로 복수적인 형태로 이 은사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서 정말 성령의 감동대로 정확하게 말하고 또 정확하게 그 분량만큼만 그 사역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은사 사역이 내가 한 명을 고치다가 10명도 고칠 수 있고요. 또는 내가 뭐 100명도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요번 주에 그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18세기 그존 웨슬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존 웨슬리가 그 영국에서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물론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강력한 그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는 역사도 있었어요. 근데 그존 웨슬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기도할 때, 그때 사람들이 뒤로 나자빠지고 강력한 그런 성령의 회오리를 체험하고 뭐 그러한 뭐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러한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를 하나를 받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 은사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다 보면은요, 성령이 내게 주시는 방법으로 그 감동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다 보면은 그 은사 사역이요, 엄청 크게 지역적인 어떤 활성화도 주시고요. 그리고 은사의 가짓수도 활성화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은사가 아니라 많은 은사의 것들로 활성화를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존 웨슬리만 쓰시는 게 아니라 나도 쓰신다. 대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정말 이 은사를 사용하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은사 사역을 해보세요. 우리 미국에서도 그 찰스피니 목사님의 그 부흥 이야기 아시죠? 그 목사님이 그냥 예배만 선포하고 말씀만 선포하는데도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무너지면서 넘어지면서 그들이 치유받고 막 강력하게 막 회개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그러한 역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그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그분들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자리에서도 순종해서 감동으로 아이고 이만한 자리에서 날 보고 하라고 너무 시시하다 이게 아니에요. 작은 자리라 할지라도 한 명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치유사요, 그렇죠? 때로는 신유사요, 때로는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내가 말씀사요, 뭐 가르침의 사요, 하나님 그 각자에게 주신 그 사역대로, 그 부어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쓰임의 그 목적에 맞게끔 잘만 쓰임 받으면은요, 하나님 작은 자리에서도 써주시고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100명이 있는 자리로, 100명이 있는 자리에서 1000명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장소마저도 활성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은사 사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내가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 뜨거움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메디컬 드라마에서 그 대사 하나를 보고 엄청 울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살리고 싶지 않습니까?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사가요, 드라마의 그 대사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영혼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렸어요.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살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대사가 정말 제 안에 엄청 뜨겁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은요, 내가 영혼에 대한 사랑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은사가요, 감기도 고치게 하시고요, 암도 고치게 하시고요, 백혈병도 고치게 하시고요, 혈류병도 고치게 하시고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부흥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뽑아 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발 나 좀 써주세요. 저요 저요 할 수 있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복음 들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가오리다 라는 그런 그 열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실은 어제 제가 실은 이 잇몸 수술을 했어요. 그 임플란트 하기 위해서 이거 수술하고 안에다가 또 뼈를 박았어요. 인공뼈를. 그러다 보니까 실은 여기도 많이 붓고 말하는 것도 실은 되게 아픈데 이 분의 은사 활성화시키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근데 이 댓글을 딱 보고 제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찍고 싶다. 그 마음에 제가 실은 이렇게 대충 하고 와서 이제 제가 아파도 저 아파요. 제가 찍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영상을 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정말 값지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주신 은사 가지고 제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겠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써주세요. 라는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망,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싶다라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요, 엄청나게 활성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은사를 활성화시키고 싶어요. 더 강력하게 제가 그 은사를 가지고 일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찍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하나님이 쓰시는 그 강력한 은혜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